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옵쇼 코너입니다. 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이 네. SNS에서는 영향력이 무척 큰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 건강은 내가 지키겠다. 네, 약사입니다. 최윤혜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윤혜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옵쇼 저희가 준비한 주제 영상 만나보시죠. 10가구 중 무려 8가구가 구매 경험이 있고 시중에는 3만여 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오늘의 주제 바로 영양제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섭취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보편화된 영양제. 잘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에 날개를 달아주지만 잘못 먹으면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모르고 먹으면 독, 영양제 모든 것을 건강한 옵쇼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는 영양제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명찰을 달아봤습니다. 제가 50대 대표로 나왔고요. 네, 네. 유영선 씨는 40대 대표. 네. 아니, 잘못 오타난 거 아니에요? 20대? 아니, 유영선 씨야말로 네, 저는 네. 30대인 줄 알았는데, 3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아. 저희끼리 오면 네. 시청자분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영양제인데 네. 잘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나 봐요. 아, 물론 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하게 먹으면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네. 실제로 영양제를 잘 못 알고 먹으면은 종종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 그래서 그만큼 영양제를 주의를 기울여서 잘 알고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잘 먹으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씀. 네, 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영양제 잘못 먹으면 네. 밀가루 먹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맞습니까? 아, 그 말이요. 네. 영양제를 만들 때 이제 알약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옥수수 전분 같은 부영제를 많이 첨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알고 먹으면은 영양제의 좋은 성분을 효율적으로 섭취는 못하고 애꿎은 옥수수 전분만 잔뜩 섭취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양제를 잘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어쩐지 네. 영양제 많이 먹는 분들 배가 부른 이유가. 제가 좀 찔리는데요. 예, 약은 네. 약사에게. 이제 영양제 제대로 알고 먹는 법을 배워야 될 텐데 이제 유영선 씨가 40대고 네. 제가 50대고 아우 속상해 진짜 50대고요. 우리 날씨하고 생활정보라는 이다혜 씨는 20대잖아요. 네. 20대. 자, 20대인 이다혜 씨는 그러면 어떤 영양제를 드세요? 저는 유산균이랑 네. 철분을 꼭 챙겨 먹는데요. 네. 유산균은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 애들은 또 여성분들이라면 다이어트 네.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유산균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꼭꼭 네. 챙겨 먹고요. 또 제가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도 같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예쁜 사람들은 다 비결이 있었네요. 관리를 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유가 네.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이다혜 씨 20대가 지금 영양제 유산균 뭐 이렇게 먹고 있다고 하는데 잘 먹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뭐 종합 비타민이나 네. 오메가3 같은 것을 추가하면 더 좋겠지만 네. 일단 부족한 거를 잘 챙겨 드시는 거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영양제를 제대로 먹고 있는지 한 사람씩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영선 씨부터 네. 접해 볼게요. 40대 네. 유영선 씨는 뭘 드시고 계신가요? 시청자 네. 여러분께서도 혹시 내가 무슨 영양제 먹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이렇게 뭐 상자들을 많이 짜잔짜잔짜잔. 네. 짠짠짠. 빠밤. 아, 아니 예. 이게 다예요? 예. 밀크시슬 종합 비타민 오메가 3까지. 아. 사실은 제가 챙겨서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내가 네. 이렇게 간장 종지 같은 거기다가 딱 세 개 아, 약을 하면, 먹어라 예. 이렇게. 예. 뭔지 네. 모르고 제가 먹었다가 이거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아니, 근데 이거밖에 안 먹어요? 예. 이거밖에 안 먹는데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요? 아, 저요. 또 무슨 비밀 있는 거죠? 또 안 알려주려고. 아니, 저희 어머니 네. 덕분입니다. 비결. 네, 어머니가 잘 타고났다. 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네. 잘 먹고 있는 네. 건가요? 이거 뭐 말고 또 추가할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우선은 일단 40대이시잖아요. 네. 네. 40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프네요. 네, 달고 계시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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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40대 남성분에게 필수로 권해드린 영양제가요. 네.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밀크시슬. 그리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네. 그리고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종합 비타민인데요. 이 세 네. 가지를 정말 잘 알짜배기로 챙겨 드시고 있는 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네. 여기에 뭐 추가할 건 없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코엔자임 Q10을 하나 추가를 하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피부에서 유해 활성산소가 네. 생기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항산화라고 해요. 네.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높아진 혈압을 조절해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요. 네. 네. 네, 코엔자임 Q10의 체내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로 추가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 이렇게 네. 코엔자임 Q10 하나를 딱 추가해서. 그러니까 네. 이 친구가 코엔자임이라는 호씨 이분이 네. 예, 이 친구가 지금 몸에서 원래는 나오는 성분인데 네. 네. 생성이 자연적으로 되지만 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생성량이 네. 줄어들게 되고요. 네. 40대 이후로는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하니 외부로부터 영양제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를 딱 하면 네. 될 것 같고요. 코엔자임 제가 챙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챙겨 먹고 있는 영양제를 자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짠짠한 짠짠. 저는 비타민 C, 네. 네, 콜라겐. 피부에는 콜라겐이죠. 그리고 머리가 안 돌아갈까 봐 네, 영양제도 먹고 있고요. 또 혈액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에다가요. 네. 또 호르몬 문제가 있어서 달맞이 종자유를 먹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종합 비타민을 먹고 또 이렇게 50대가 접어들면서 셀레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셀레늄 먹고 있고요. 네. 뭐 왠지 이렇게 좀 기운이 더 팔팔 나야 될 것 같아서 비타민 귀군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눈앞이 좀 이렇게 침침해서 루테인까지. 예. 이약 하나 네. 잡사봐. 이약 하나 잡사봐. 네. 만병통치. 네. 만병통치야. 네. 아, 잘하고 있죠, 선생님. 일단은 네.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정말 다양하게 잘 챙겨 드시고 맞습니까? 있고요. 몇 개예요, 도대체? 이거 하나 다섯. 기본이죠. 많이 챙겨 드시고 계신데요. 네. 우선은 50대 여성의 고민인 노화 방지에 좋은 루테인과 콜라겐 그리고 달맞이꽃 종자유 같은 것을 잘 챙겨 드시고 있는 거는 너무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 조금 궁금한 네. 점이 있어서요. 네네. 네, 혹시 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지금 복용을 하고 계신데요. 종합 비타민이요? 네, 네. 종합 비타민에 혹시 셀렌과 비타민 B군이 어느 정도 함량인지 혹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아니, 종합 비타민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비타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A, B, C, D 다 있고 또 칼슘, 철분 이런 것도 다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저는 더 힘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B군하고 셀렌륨은 더 추가해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뭐 겹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냥 이렇게 먹었는데 크게 문제가 네. 되는 건 아니지만요. 예. 대부분 요즘 종합 비타민제에는요. 비타민 B군이 다양하게 고함량으로 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셀렌, 아연 등의 미네랄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알약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네, 왜냐면은 네. 네. 이제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많이 먹을수록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네. 네. 오히려 영양제 알약을 만들 때 다른 첨가물들도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간이 부담이 안 가는지 좀 이게 확인을 하면서 또 먹을 필요도 있겠는데 네. 네. 종합 비타민 또 특히 저는 예, 플러스 50을 먹습니다. 아, 이거 고농도. 네, 고함량으로 함량된 걸 먹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수가 너무 많으니까 네. 네. 네, 굳이 그럼 두 개를 빼도 아니 그런데 여기서 네. 부족한 건 없어요? 여기서? 아니, 네, 네, 저는요 우선 것 같아요. 유산균을 네? 왜 추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 네. 의문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유산균은요 아시다시피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고요. 네. 신체 면역계에도 굉장히 도움을 되기 때문에 전 연령층에게 복용을 권장하는 성분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50대 여성의 대표 고민인 갱년기 증상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추가적으로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네. 유산균이 빠졌네요. 유산균. 유산균. 예. 선생님 그리고 네. 제가 너무 비타민이나 영양제 잘 몰라서 문외한이라서 네. 하나만 질문을 드리자면 달맞이꽃 종자유 그리고 이 셀레늄 이 금속 이름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어떤 기능? 짧게만. 이제 보통 세포를 보호하고 이제 예. 유해 물질을 이제 네. 그래서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네.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럼요. 되고요. 네. 달맞이꽃 종자유는 요즘 이제 네. 떠오르는 성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네.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들 챙겨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샘나시나 보다. 내가 많이 먹으니까.